이 텐트가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 느낌도 너무 좋아요. 보여드리는 텐트 천장 말리기 신박한 기술 호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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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
노래가 불러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다봉입니다. 지금 캠핑장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. 전세캠이네요. 벌써 이 날벌레들이 엄청 날아다녀요. 오늘은 터널 텐트를 가지고 왔고요. 여기 텐트 안에서 오늘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. 제가 요즘에 캠핑을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진짜 편집하는 게 너무 일이더라고요. 휴식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캠핑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하겠습니다. 엄마야, 조금껌 씹은 거를 뱉어야 되는데 계속 짜짜짜짜짜. 더워. 날씨가 이러냐? 여기다가 이걸 깔 거예요. 슈퍼 싱글 사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비닐팩이 겨울에는 막 딱딱해져가지고 저는 한 개 찢어졌거든요.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. 오, 딱이다. 완전 짱인데? 오늘 여기에서 누워서 노는 게 대성공일 것 같아요. 비만 왔으면 진짜 짱일 텐데. 날이 더워요, 더워. 엄청 덥네. 진짜 반팔 입어도 되는 날씨구나. 지금 너무 더워요, 여러분. 아, 진짜 여름이야? 침낭이랑은 이따 깔아도 될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벌레 들어가니까 여기를 애매하다. 이렇게 메쉬로 해 놓을게요. 선풍기를 가져왔어야 되네. 밖에 있어야겠다. 원래 의자를 설치 안 하려다가
비도 안 오고 날은 너무 덥고 안에서 놀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의자 설치하려고 합니다. 진짜 이 의자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고무 이쪽 한쪽이 찢어지고 있습니다, 지금. 여러분, 지금 얘는 이 앞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이 앞쪽에 그냥 의자하고 여기 박스에 테이블 이거 있는 거 해서 맥주 한 잔 하려고 합니다. 날이 너무 더워요. 무슨 일이야? 아니, 덥다고 했더니 또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어. 지난번 캠핑 때 남은 와인도 가지고 왔고요. 으차. 일단은 상큼한 맥주부터 마실 생각이에요. 상큼합니다. 아, 심심한데 불멍이나 할까요? 비 안 올 것 같아요. 불멍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번 남은 장작이 차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딱 그만큼만 쬐끔. 아, 여기 날벌레가 진짜 많아요, 지금. 옛날 가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완전 진짜 유물이에요. 엄청 녹슬었어요.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사실 편한데 날이 더우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을게요. 저녁 시간 동안. 갑자기 뭐지? 아, 진짜 비 오려나? 갑자기 엄청 흐려지고 바람 불어요. 올여름 힘들 것 같은 느낌이. 저쪽에 지금 먹구름이 막 끼어 있어요. 엄청 흐립니다. 연기가 엄청 또 이쪽으로 오네. 땀났어요. 더웠어. 여러분, 이제 슬슬 배가 좀 고파서 제가 준비해온 거를 먹어보려고요. 제가 부추전을 준비를 해왔거든요. 주전부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. 부추전 먹고 있는데 비 오는 건 아니겠죠? 진짜 그러진 말자. 에? 아,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. 좀 좁다, 여기. 이렇게 기본은 묻혀왔고요, 반죽을. 여기에 계란 넣고, 물 넣고, 부칠 거예요. 부추 많이. 이렇게 계란을 넣어서. 맛있는 냄새 난다.
야채가 자라서 엄청 맛있거든요. 이 정도면 훌륭하지만. 와인이 부추전에 어울릴까요? 오, 굿뚜굿뚜. 다시 데펴 먹을래요. 상차림이 어렵네. 아유, 너무 좁다. 바닥에다가는 막 내 맘대로 하는데. 요즘은 진짜 새 소리가 너무 예쁜 거 있죠? 지난주 캠핑 갔었을 때도 진짜 새 소리 때문에 귀가 힐링했거든요. 오늘도 그래요. 와인을 시에라 컵에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또 잔에 따라 기분도 달라지니까 오늘은 시에라 컵에다가. 이게 근데 도수가 엄청 높았잖아요. 19.5도. 근데 되게 달아. 그래서 맛있어요. 마지막에 부쳤던 게 빵처럼 됐어요. 부추 팬케이크. 집에서는 뭔가 먹으면서 쉬는 거를 같이 하는 건 배달 음식 뿐인 것 같은 느낌? 근데 캠핑은 먹으면서 막 요리하면서 쉬고 막 그냥 재밌고 막 오락 같은, 응?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원래 이 뒤쪽에 여기 약간 이렇게 도랑 같은 거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도 물이 완전 다 말랐더라고요. 진짜 건조한가 봐. 여러분, 저 약간 알딸딸해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뻗을 순 없어. 안 되지. 촬영하면서 쭉쭉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띵. 별로 든 건 없네. 450, 부대찌개 양념 한 봉. 물 450이니까. 이게 텐션이 엄청 오르는 날이 아니라 뭔가 차분한 날이에요. 날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. 지금 날이 되게 흐리거든요. 그래서 제 몸도 약간 지금 좀 이상해요. 뿌둥하니. 아, 근데 이 바깥 공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. 그냥 기분이 좋아요. 여러분, 제가 숙주도 가져왔었는데 깜빡할 일이야? 이렇게 중요한 거를? 숙주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. 좀 그냥 더 넣고 술 한잔. 짠.
7시 반이네 벌써. 야호. 오. 짱이다. 제가 또 국자도 가져갔어요. 여러분, 일단 보글보글 끓어서 제가 껐거든요. 이것도 맛있어. 여러분, 짠. 부대찌개에 와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완전 잘 어울려요. 단짠. 아, 제 숟가락 어때요? 마음에 들죠? 저는 이 면들이 국물을 빨아들이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. 퍼펙트주. 오늘은 왜 진짜 한 팀도 없지? 보통 평일에도 여기 항상 사람 있었는데. 진짜 다행히 천보사는 여기 웰리스 캠핑장이니까 제가 안 무서워요. 무서울 때는 저 가끔 쓰는 방법인데, 유튜브에 호랑이 소리 있잖아요. 아, 이거 진짜 오늘 다 먹겠네. 빗방울 좀 많이 떨어지면 요거 세팅을 다시 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. 여러분, 안에 딱 들어왔는데 비가 이렇게 막 내려요 지금. 오, 빗소리를 바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따갑게 들린다. 부대찌개 이거 넣으려고 했는데 완전 까먹었다. 차 한잔 끓여 마실까요? 오늘 이 텐트를 들고 오기를 잘했습니다. 여기 앞에 이렇게 전실이 있으니까 안에 안 들어가고도 이 앞에서 이렇게 놀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저 약간 막 급하게 여기다가 짐을 다 넣었거든요. 그래서 좀 멘붕이에요.
이거 일단 원샷 해버릴까요? 맛있다. 이거 되게 맛있다.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덜려고요. 물을 더 할 수 있으니까. 으뜨거. 그럼 좀 더 따뜻하게 오래 마실 수 있거든요. 좋다.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까 봐요. 여기 지금 이 매트리스가 엄청 폭신폭신하단 말이에요. 이거 티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완전 청정 지역이에요. 와, 근데 제가 비를 너무 기대 안 해가지고 정말 올지 몰랐거든요. 다 없어졌었어요, 소식이. 또 오니까 엄청 좋네요. 와, 그냥 술 한 잔보다 이 따뜻한 티 한 잔 마시는 게 지금 훨씬 더 좋습니다. 오늘 말투 왜 이러지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말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, 저의 말투가. 아, 근데 이거 ML4 얘 지금 어떻게 좀 제가 뭔가 키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좋다. 여러분, 오늘 이거 누잠을 가지고 온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지금 밑이 엄청 폭신폭신하니까 더 아늑해요. 뭔가 바닥이랑 다 맨들맨들하니까 정말 벗어야 돼. 폭신폭신! 너무 좋아!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는데요? 밖에 그 뭐랄까 촬영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.
비가 언제까지 올려나? 화장실 갈 때가 엄청 불편한데. 새벽까지 그냥 쭉 계속 내리네요. 여기다가 딱 아이패드를 놓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엄청 편해요. 이거 히비스커스 향이 나면서 상큼해요. 이게 좀 낮아요.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낮아지거든요. 이 텐트가 여기는 엄청 낮아. 비 엄청 맞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녹슬 것 같아요. 버려, 버려야겠어요. 버려. 아, 부대찌개가 짰는지 목이 계속 말라요.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는 날씨가 아니잖아. 반팔을 입고 다녀왔거든요. 전혀 안 추워요. 오늘 완전 꿀잠 잘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안에다가 나시를 하나 더 입어가지고 빗소리를 자꾸 더 들려주고 싶으니까 카메라를 자꾸 키면 내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거를 또 못하고 이게 오늘 누잠을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. 다른 날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할까 이랬는데 오늘 가져오길 진짜 잘했어요. 진짜 이 빗소리하고 이 밑에 폭신폭신한 이 얄락함하고 완전 찰떡이에요. 아, 진짜 미쳤다. 목말라, 목말라, 목말라. 목이 자꾸만 얼라서 진짜 큰일이다. 이제 누워서. 이렇게 미끄러지듯 내려가면 기분이 좋거든요. 자, 오늘 다봉이네 집은 문을 닫습니다. 지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어요. 베개를 다시 땅땅하게 불었고 이제 여기 이렇게 누워보려고요. 아이패드 보면서
여기 밑에는 지금 노장, 여기 침낭. 잠이 엄청 오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싫고. 진짜 푹 잤어요. 집에서만큼 잘 잤어. 이제 좀만 더 자려고요. 여러분, 더 이상 늦장을 부릴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. 내부가 지금 밖은 좀 춥네요.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던 공기라서 조금 차가워요. 치우고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 말리고 가고 싶은데. 물 다 마셨고. 제가 이게 바지가 길어가지고 땅에 닿더라고요. 그래서 양말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랬더니 정말 이 구역의 논팽이 같은 느낌이에요. 어제 진짜 저 쉬러 왔다고 했잖아요. 잘 쉬었어요. 완전 푹 자고. 테이블이 있어야겠네.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귀찮네. 이게 이렇게 다리가 운전 다리거든요. 다리를 네 개만 사서 얘를 단독으로 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조금 부족합니다. 그래서 두 개만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네 개를 사면 괜찮으려나? 아이고야, 이거 금방 찌그러지네. 이렇게 딱 넣어요. 이렇게 넣어서 원래 여기에 나무 상판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다른 거.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는데 뭔가 좀 잘 안 맞아. 누룽지 양보소. 이게 조금 불려질 때까지 저는 어제 먹다 남은 이걸 데필 거예요. 약간 좀 처지냐? 요즘 장범준 노래에 또 완전 푹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. 이거 이 노래요. 아, 어제 저녁에 좀 불려놓을걸. 집에서 엄마 표 파김치 부추김치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제 입맛에 완전 딱이에요. 딱. 여러분, 저 헤드폰 가져와서 음악 들으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. 맞아. 구찬구찬 몰라 알 수가 없어. 모양은 좀 웃기지만
모양은 좀 웃기지만 저는 아 근데 이거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잘 되는 헤드폰이어가지고 면서 이제 노래를 들으며 오 뜨거워 하나요 그대 내게 하나요 가두 말 노래가 사쁘게 하나요 그대여 어? 꽃송이다 꽃송이 배드민턴 진짜 꽃이야 커피 한잔 한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꽃이야 꽃이야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어딨어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사람들 아 재밌다 여러분 아 들려주고 싶다 아유,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 불러 꽃이야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군네 제가 한 곳에 같이 담았어 나를 이놈의 저작권 음악이 신나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밖에 좀 춥네요 내가 추위도 잊을 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거야 바닥이 이렇게 이 큰 나뭇잎들 저게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라고 웃겨요 이게 이번에 다 새로 심으셨대요 중간에 이 바깥에는 다 말랐는데 안쪽이 다 아직도 물방울이 있어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제가 제 몰골을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여러분 아, 진짜 거울 안 본 자의 최후의 약간 진짜 심각하던데 아침 내내 그러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?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. 뭐 수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와 근데 아 좀만 더 눕고 싶다. 왜냐면 여기 위에 쪽 텐트가 아직 안 말랐거든요. 여러분 이 텐트 3인용이거든요? 근데 1인용 같죠? 저 혼자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정도? 2인이면 이렇게 딱 누워있기 좋은? 3인은 안 돼. 말도 안 돼, 3인은. 이 위에가 지금 축축하다고용. 이 위에가.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텐트 천장 말리기 신박한 기술.
호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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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기 아프더라고 요즘에. 여기 털어줬나? 이게 밑에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요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엄청 사용하는데 편리함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. 좋습니다, 아주. 그리고 진한 컬러여서 난 이게 좋아. 부담이 없어, 이렇게 캠핑에서 쓸 때. 근데 이번에 주말에 저희 엄마 왔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거를 집에서 깔아줬었어요. 그랬더니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큰 사이즈 있는 거는 우리 엄마 지금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. 아, 이거를 미끄럼 쪽으로 하면은 잘 안 된다고, 잘 안 넣어져.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여러분, 넣을 때 이 방향으로 넣어야 돼요. 맞아. 짐 다 실었고 저 화로대 이제 차에다가 넣으면 끝이에요. 쓰레기는 저거 봉투 하나. 저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해요. 어제 오랜만에 빗소리도 들어서 너무 좋았고,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흐리기는 하지만 텐트까지 다 잘 말리고 갈 수 있어서 그런대로 마무리까지 훌륭한 캠핑인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왔지만 역시나 항상 좋아요. 편하고. 혼자 있지만 불도 더 켜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사장님 네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